그러면 이제 7단계 B의 18번. B의 18번이 어떤 거냐? 굉장히 작아요, 부품이. 여기 B에 있는 부품들이 굉장히 작아요. 손톱보다 더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를 때 그냥 자르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그래야 이게 지지가 되면서 이게 부품이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부품이 팅팅 날아가 버리면 찾지를 못하거든요. 일단 B의 18번 포신의 위치가 앞쪽이죠. 그럼 이걸 앞쪽으로 보고서 이쪽으로 이 위치가 맞는지 이게 이 구멍인지 이 구멍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설명서에 보시면 이쪽 구멍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이쪽 아닙니다. 잘못해가지고 요 앞에 끼우려 하지 마시고 이두 번째 구멍 여기다 끼워 주시면 돼요. 여기다 쓱 하고 접착제 발라서 쓱 하고 끼워 넣어 주셔도 되고 그냥 끼워 넣어도 되긴 해요. 그럼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럼 B에 18번 붙였고 B에 4번 만약에 이걸 끼워 넣었는데 헐렁거린다 그럼 접착제를 바르세요. 여기 접착제를 원래대로는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끼워 넣는 게 정상이고요. 아니, 접착제를 여기다 갖다 놓고 해야겠다. 그래야 이제 이걸 보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접착제를 놓고, 그러면서 B의 4번. 이렇게 또한대 몰렸으면 진짜 부품이 어디가 있는지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1, 2, 3, 4. 네 번째 여기 있거든요. 이거 부품 자를 때잘 보고 자르셔야 돼요. 이게 워낙에 가늘가늘하고, 부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또 여길 잘라야 하는지 저길 잘라야 하는지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거 직접 보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잘 보면서 위치 잘 보고 게이트가 네 군데 있으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부품을 잘라내요. 부품을 잘라내고 나서 그냥 바로 붙여도 되는데 약간 좀 남아있다 그러면은 칼, 아트나이프가 없으면 이제 집에서 그 쓰고 있는 문구용 칼 있죠. 그걸로 살짝살짝 다듬어 주시면 돼요. 만약 이제 그게 잘안 다듬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칼날을 세워서 이렇게 싹싹싹 긁어 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그 흔적이 사라져요. 여기 잘랐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도 부품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자리. 근데 이거 자를 때 진짜 조심할 게손푹 하고 찔러버릴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천천히 살살 스무스하게 그냥 파고 들어간다 아니라 살짝 떠올린다 싶을 정도로요. 조금씩.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게이트에서 잘라냈던 부분 또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살짝 칼로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살짝 또 다듬어주고 어느 정도만 그 정도만 해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지니까 위치 잘 봐서 이제 갑판에 이제 붙여줘야죠. 이제 요 자리 그러니까 접착제를 먼저 막 발라가지고 막 칼라 하지 마시고 얘가 어느 위치에 들어간지를 자세히 보신 다음에 아, 이 자리가 맞구나 딱 보고 나서 접착제를 이제 바르세요. 그때 싹싹싹 이렇게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러고 나서 그 정해진 위치에 살짝살짝 가서 끼워주면 되는데 잘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손톱으로 살짝 잡고서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하면 들어가진다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작으니까 이제 설명서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 C 부품들은 흰색입니다. 흰색. C 부품 더 작아요. 이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 일단 C의 5번이 이 녀석이거든요. 여기 제가 손톱으로 가리킨 녀석 이 녀석입니다. 요거 자를 때도 일단 양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서 니퍼로 자르고 돌려서 다시 얘를 잡고 이거 안 해주면 얘가 부분 자르는 순간 팅하고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손바닥 위로 딱 떨어질 수 있게 부분이 진짜 작아요. 이거 잡는 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얘가 지금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요 자리거든요. 여기 이 자리거든요. 이거 넣을 때 진짜 주의해 줘야 합니다. 이거 위치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간